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소나타시티에 소나타 도시의 체육관을 미리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체육관 관장님 이름이 하모니더라고요. 그래서 노말 타입하고 가끔씩 페어리 타입 포켓몬을 주로 씁니다. 저는 몰두리오의 강철 타입하고 그다음에 스라크의 격투 타입 크로스촉을 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체육관 안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저기 트레이너가 있네요. 파라솔 레이디. 먼저 싸우도록 할게요. 무슨 포켓몬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포켓몬 밀탱크가 나오네요. 밀탱크면 노멀 타입이라서 격투 타입 기술인데 일단 자이로볼을 쓰네요. 강철 타입 기술이라서 몰두류에겐 그다지 효과가 굉장하지 않은데 격투 타입 기술 쓰네. 잠 깨우기 기술이었던가 저게. 한국 이름은 모르겠고 일단 지진 두 번째로 밀탱크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체육관이 화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을 넘나들면서 미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미로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아직 미로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미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볼 건데 베르시안이 특수공격을 올렸네요. 2배로 지진으로 페르시안을 때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미로에서 헤매면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되면 관장님에게 도착하는데 이게 제가 관장님과 싸우기 전에 포켓몬 센터에 가가지고 픽시 나왔다. 이게 페어리 타입 포켓몬인데 포켓몬 센터에 가가지고 포켓몬을 회복한 다음에 올 거예요. 포켓몬 관장인 만큼 포켓몬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든 후에 싸우는 편이 좋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버렸네요. 몰드류가 상대 픽시랑 하지만 레테크로 써가지고 상대 좋아하는 픽시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56으로 올랐네요. 그나저나 여기가 노말 타입이니까 몰드류는 그 레벨업 시키지 말고 아무래도 그 스라크를 레벨업 시켜야겠어요. 얘가 크로스첩을 알고 있으니까 격투 타입 기술로 지금 이게 꽃이 있어서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위에 길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밑에 길은 G 영 알파벳 G자로 ESG 할 때 그 G자로 돼 있는데 길이 막혀 있어서 못 가고요. 위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길이 있네요. 쪽으로 빠져 보면 밑으로 내려가다가 길막이 되어 있네. 이쪽은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밑에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길이 끝에 트레이너가 있네요. 그럼 이쪽 화분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길을 잘못 온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화분을 돌아가고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나 봅니다. 여기 입구가 있네. 이쪽으로 하면 길이 막혀 있고요. 여기 오른쪽 길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빠진 다음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저기 트레이너가 있는데 한번 오른쪽에 길이 뭐인지 구경해보고 싶어서 트레이너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스라크는 어차피 경험치가 필요하니까. 토게키스가 나왔네요. 토게키스 페어리 타입이나 비행 타입이니까 고드름 떨구기 쓰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기술 이름을 한국어로 찾아봤어요. 이게 고드름 기술이 고드름 떨구기라더라고요. 토게키스 한 방에 날려버렸고요. 5000! 와 5000이나 주네 경험치를. 다음에는 그랑블루 악타입, 얘도 페어리 타입인데 안 됐어요. 악타입이 나온다면 격투 타입으로 때려도 되지만 아 크로스첩 쓸까 그냥? 그냥 크로스첩 써보도록 할게요. 격투 타입이 페어리 타입에게 효과가 있었나? 안 통하네요. 그닥 많이. 근데 피 반전까지 나는데? 한번 더 쓸게요. 그렇다면 포켓몬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쓰러지나? 얘가 방어력, 델타 스라크가 공격력이 높고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그 한 방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위험해져요.
다음에 무사히 그랑블루를 쓰러뜨렸습니다.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위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길이 막혔네요. 아닌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여기 내려갈 수 있네요. 아 근데 입구로 다시 돌아왔네. 그 이쪽 괜히 왔어요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 보자. 그다음에 왔던 길로 아 여기도 길이 막혀 있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 올라왔다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여기 파라솔 레일이랑 꼭 써야 되나 봐요. 여기로 들어가려면 포켓몬이 뭐가 나올까요? 한 마리에다가 가디언 나왔다. 페어리 타입인데 에스퍼 타입도 있었나? 얘가? 잠시만요. 아게 깜짝배기가 효과가 굉장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기술 저에게 미스 떴네요. 그럼 한번더 쓰면 되지 뭐. 깜짝배기를 두 번째는 급소에 맞았네요. 스라크 쎄요. 야쌈으로 빨리 치다시켜야 되네. 근데 멀티플레이어 들어와서 뭐냐 새로운 기술을 배운대요. 이 기술이 뭔지 보겠습니다. 잠시 공격 아그 자신의 칼을 갈아가지고 공격력과 명중률을 올린다는데 이거 그 우박 내리게 하는 거 필요 없으니까 바꿀게요. 이것도 한국 이름 먼저 찾아봐야겠네. 그나저나 파라솔 레이디를 이겼고요.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위로 올라와 보자. 이쪽으로 저희 드디어 도착했네요. 여기 관장님이 계시네. 그 누구냐? 관장님, 그 하모니 관장님. 하여튼간에 그렇다면 저는 포켓몬 센터에 빨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미로 끝까지 온건아 여기 트레이너 있었지? 아저 잊고 있었네요. 빨리 포켓몬 센터로 가고 싶은 서두른 마음에 누구냐? 얘 켈리몬인데 켈리몬 그냥 한 어드름 안 맞았다. 덴탈 출동을 하네. 덴탈 출동 해봤자 어드름 떨기로 인형 없애버리고요. 켈리몬이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켈리몬 노말타입이니까 크로스첩 하면 쓰러질 거예요. 전방이네. 그렇다면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올까? 님피아가 나오네. 님피아는 에스퍼래. 그 페어리 타입이니까 강철 타입 기술 알고 있는 그 몰두리로 바꿀게요. 멘탈피로 한 투방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님피아 조금 조금 그럭저럭하게 생겼네요. 이 6세대 포켓몬은 3D 포켓몬을 2D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닌텐도가 만든 이 아이콘이 아니고 여기 포켓몬 팬들, 즉 이거 인서전스를 만드는 개발자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콘들을 하여튼간에 일단 체육관에서 밖으로 나왔고요. 포켓몬 센터 빨리 가지고 포켓몬을 회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거의 동상이 있네요. 여기도 있네. 되게 유명한 게 맞는가 봐요. 토렌 지방에서 동상들이 마을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도시마다 있나? 마을엔 없고 도시가 마을보단 크기가 크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체육관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이거는 문이 윙 하고 열리지 않네요? 보통 포켓몬 게임에서 그 원작에서는 그 소리 나면서 열리는데, 그나저나 미로의 길을 잘 헤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모니 관장님에게 다 도착을 했고요. 포켓몬을 몰두류를 그 하모니 관장님이 첫 번째 포켓몬이 뭔지 몰라가지고. 델타 스라크를 먼저 내보낼지, 몰두류를 먼저 내보낼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장부터 하자. 여기서 저장 완료했고요. 그렇다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델타 스라크 갔다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관장님과 대화를 하니까, 블루구나.
나를 해가 닿은 도시에서 기억해? 아, 하모니 관장님이 한번 왔었죠. 그 레시라모 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나야 하모니라고. 우리들은 완벽 조직을 함께 싸웠었잖아. 나는 일단 돌아왔었어. 내 소나타 도시에 있는 체육관으로. 나는 노말 타입과 페어리 타입 포켓몬을 주로 쓰지. 정말로 나를 상대할 준비가 된 거야? 그렇다면 어서 시작하도록 하자. 나는 네가 무슨 포켓몬이 있는지 또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앞에 있는 전투장으로 나가지고 전투가 시작하네요. 질 준비하라고 라고 하면서 하모니 관장님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포켓몬 6마리네. 저 포켓몬 5마리지만 처음 포켓몬 치라치노가 나왔네. 시라치노는 노말탑이니까 크로스 첩 쓸게요. 레벨은 제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레벨 57, 레벨 54, 한 방이네. 다음에는 또그 델타스라크의 강한 포켓몬이 나오도록 하죠. 레벨 58로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님피아는 아까 몰드리랑 싸웠었는데 또 님피아 나오네. 몰드리로 싸울게요. 페어리탑이니까. 그렇다면 메탈크로 쓰겠습니다. 솔직히 칼춤 써도 되는데 칼춤 써봤자 다음 포켓몬이 그 몰드리오에게 강한 포켓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야 잠재 파워가 무슨 타입이길래 몰드리오가 이렇게 효과가 굉장할까요? 몰드리오한테 그 회복약을 써버리네요. 상관없어요. 메탈크로 한번더 쓰면 되니. 와, 급소에 맞아가지고 한 방이네요. 다행이다. 니피아가 다음에 또 잠재 파워 썼으면 제 몰드리오가 쓰러질 뻔 했는데, 급소에 맞아서 이겼네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는, 누구냐, 얘가, 마릴리. 그래, 마릴리가 나오는데, 마릴리 페어리 타입에다 물 타입이에요. 강철 타입 몰드리오는 세겠지만, 페어리 타입에게는 얘가 또물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땅 타입, 물리한 몰드리오를 전기 타입 기술을 알고 있는 델타 가디언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10만 볼트를 쓸게요. 레벨 58이라서 한 방일 것 같은데. 게다가 제가 그 개체를 특수 공격 개체가 높은 메가 그 랄토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에 마릴리를 한 방에 보내버렸고요. 밀탱크가 나온답니다. 밀탱크는 노말 타입 포켓몬인데 스라크로 바꿀게요. 네, 크로스 저울을 또 쓰려고. 처음 공격은 크로스 촉을 날리겠습니다. 밀탱크가 메가 지나네? 잠시만요. 뭐가 바뀔까? 어떻게 생겼을까? 바뀐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뭐 우유 젖이 두개더 추가된 거? 하고 꼬리가 커진 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더큰 소로 변했다는 거. 메가 지나봤자 크로스촉 한 방으로 쓰러뜨려 버렸고요. 빨리 핫싸움으로 진화시키고 싶다. 델타 스라크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음에는 가디언이 나온답니다. 가디언 페어리 타입에다가 에스퍼 타입이니까. 근데 제가 몰드리를 쓰고 싶은데 피가 좀 낮은 상태예요 지금. 일단 메탈크로 써볼게요. 얼마나 다는지 보게. 다행히 반절 이상? 야 어떡해. 그 아이템 때문에 사는데 저게 뭐지? 한국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게 뭐야. 격투 타입 기술 포커스. 아이씨, 격투 타입 기술이 써가지고 제 몰드리가 쓰러졌어요. 기아베띠 갔다가 그 기아베띠가 가지고 있어서 일격에 워스루트렸는데 한 방에. 누굴까? 그렇다면 블레이범 써야지. 블레이범도 어차피 제가 이긴 상대예요. 상대 그 하모니 관장님은 포켓몬이 4마리 쓰러졌고 전한 마리 쓰러졌으니까 뭐 블레이범 쓰든 말든 상관없을 거예요. 레벨도 뭐 비슷하고. 빨리 넘어가자. 화염방사 말고 궁연수. 아니야, 화염방사가 더 강한 기술이니까.
또 급소에 맞았네요. 격투 딸기술 쓰네. 아 왜 자꾸 얘 회복해. 회복약 두 개 썼어요. 상대 하모니 관장님이. 참고로 하모니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 이름이 예쁜 이름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간에 지금 가디안을 쓰러뜨렸고요. 마지막 포켓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 토게키스가 나오네. 또 얘 토게키스 비행타입 페어리타입. 그렇다면 몰조린 쓰러졌으니까 아무래도 전기타입 알고 있는 뭐 얼음타입 기술도 상관없겠지만 얘는 전기 얼음이니까 제가 엄청나게 유리해요 토게키스한테는. 냉동기 말고 신반볼트 쓸게요. 얘 비행타입 기술을 썼어요. 어? 나 내 공격 안 맞았네? 뭐야? 아 자꾸 움찔거리는구나. 뭐야 이거 필요없는 쓸모없는 공격기술. 몸부림 쳐라 토게키스야. 어차피 한방에 보낼건데. 델타가디 아니 어? 빨간피로 살았네. 먹다가 무식갔다 회복하고. 어차피 뭐 델타가디아니 쓰러져도 저도 여유로워요. 델타스라크가 있으니까 모드를 떨구기 쓰면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체육관이 되게 쉽게 이겼네. 뭐라고? 안 돼!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패닉하는 것 같아요. 하모니 관장님이. 내가 졌어. 믿을 수 없는걸?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는 네가 나를 어느 날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그 예언,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 축하해. 파라곤 배지를 받았네요. 이것도 가져가도록 해. 기술머신 100번 데즐링 글림? 이게 무슨 기술이지? 빛나는 어쩌고 하는 기술인데 이건 한국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 아니, 한국 이름 있나? 찾아봐야겠다. 인터넷에. 하여튼간에 기술머신 100번을 받았고요. 이 페어리탑 기술을 아무래도 저 델타 가디언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페어리탑 기술은 제일 강한 기술이 아니지만 기술머신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페어리타입 기술이야. 정말로 너의 팀을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기술이기도 하지. 저기 노라가 오네요. 다음으로는 이 케플러 도시로 가는 편이 좋을 거야. 체육관 그곳에 있는 체육관은 정말로 좋은 이라는 노라가 갑자기 왔네요. 하모니님? 하모니 관장님? 너는 누구지? 제 이름은 노라예요. 저는 도전자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알듯이 도시 북쪽에 있는 병원 아시죠? 저는 그쪽으로 잠시만요. 아, 저는 그 전기 공급이 갑자기 없어졌네. 정전이 나버렸네요. 정전이 났다고 전해주길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 전기가 나갔다고? 그건 불가능해. 그 전기 시스템은 보호되어 있어. 그렇게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진 않을 건데 갑자기 생각을 하시네요. 어쩌면 기계가 다른 사람에게서 망가졌을 수도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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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는 빨리 어서 가서 확인하도록 해야 돼. 그 병원에는 정말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그 전기가 필요해. 너희 두 명 나를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만약에 정말로 누가 망가뜨렸다면 그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은 받는 편이 좋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모니 관장님이 병원으로 가셨네요. 그나저나 저는 받은 배지나 구경할게요. 아 이게 세 번째 배지 구경 못했는데 네 번째 배지는 저기 하트 모양이 있네. 저 하트 모양 배지 관동지방에 누구냐 초련이었던가 그 에스퍼 타입 관장 노랑시티에 그 배지 아니야 초련이 아닌데 독수인가? 독수는 여섯 번째 관장이거든요. 어쨌든 관동지방의 배지랑 하나가 너무 비슷하게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빨리 포켓몬 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체육관에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나왔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 가는 거는 다음 에피소드나 다다음 에피소드로
진행할 것 같아요. 여기 포켓몬 센터가 아니다. 여기에 소나타 도시에 그 포켓몬 경주가 있다고 했죠. 포켓몬 레이스. 그것도 한번 구현해보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해봐야겠어요. 뭐 델타 포켓몬 갑자기 교환될 수도 있고 의기한 아이템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저는 병원에 일단 서둘러야 하긴 하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건 게임이니까 저는 느긋하게 가도록 할게요.